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빈티지 다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다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빈티지 다꾸는 아직 해보지 않은 영역이어서 선뜻 시작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산타월드라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빈티지 다꾸 랜덤팩을 지원해주셔서 오늘 요거를 한번 사용해서 빈티지 다꾸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게 랜덤박스다 보니까 언박싱 하는 재미도 되게 클것 같고 또 오늘 여기서 나온 것들로만 다꾸를 해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챌린지 같기도 할것 같아서 되게 기대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랜덤 박스를 한번 언박싱하러 가볼게요. 포장부터가 벌써 너무 빈티지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 우와! 너무 예쁘다. 오, 이름도 써주셨어요, 이렇게. 지은이로. 이 끈부터가 벌써 너무 할로윈이잖아요. 우와, 진짜 뭐야, 엄청 잔뜩 들어있구나. 오, 너무 예뻐. 이거 보세요. 우와, 진짜 예쁘다. 대박. 다 너무 예쁜데? 이 제품 보내주신 산타월드가 빈티지 다꾸 아이템들을 판매하시는 브랜드인데 그중에서도 랜덤박스가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보내주신 랜덤박스는 6만원 랜덤박스였어요. 그래서 이게 수량이 아니라 단가로 구성된다는 걸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와, 근데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에 어떤 게 들었는지 최대한 다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살짝 보니까 이런 약간 생화 같은 느낌의 스티커도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이런 거 진짜 대박이다.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약간 필름지 같은 느낌의 스티커인데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막 중복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알차게 들어있네요. 그래서 약간 이런 생화 느낌의 스티커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거 뭔가 빈티지 다꾸 영상에서 많이 나올 법한 그런 스티커인 것 같아요. 요 스티커는 종이에요, 완전.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는 꼭 다꾸 아니더라도 라벨지 느낌으로 써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꽃 같은 것도 그려져 있고 너무 예쁘다. 여기 나비랑 꽃 이런 스티커도 있어요. 아, 요런 것들. 요런 게 들어있어요. 오, 요거는 이런 테두리 스티커인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생긴. 너무 예쁘죠? 여기 있는 천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테두리 붙여주고 주변 꾸며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얘 가운데다가 스티커 붙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쁘다, 예쁘다. 오, 저 지금 되게 예쁜 스티커 발견했어요. 이거 너무 특이해. 이렇게 올리면 택 안에 스티커가 달려있어. 예쁘죠? 이게 같은 스티커가 두 장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패션 스케치 보는 것 같은 그런 스티커예요. 와, 그리고 이 스티커는 뭔가 잡지 같은 스티커도 있고, 사물 스티커도 있어요. 이런 레이스 종이도 있어. 이거 되게 티코스터 같이 생겼는데, 이대로 다꾸할 때 붙여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인물 스티커가 있고, 이런 꽃도 있고, 잡지 같은 느낌의 스티커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타오바오에서도 이런 거 샀었잖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 분위기가. 이거 진짜 예뻐요, 꽃. 오늘 다꾸를 약간 이런 꽃 컨셉으로 해볼까요? 이런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오늘 꽃 컨셉으로 가야겠는데요? 너무 예쁘다. 약간 우표 같은 느낌도 나고, 그냥 이런 거 하나 붙여주면 레이어드한 느낌 들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게 잔뜩 들었어요. 이런 조각 스티커들이 들어있는데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빈티지 다꾸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어요.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고. 이런 거 조각 스티커만 모아두는 케이스를 또 구비를 해야겠네요. 앨리스잖아, 앨리스. 너무 예뻐, 이런 거. 빈티지가 뭔지 보여주는 스티커 팩이었다. 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되게 프레임 같은 느낌의 스티커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 PVC 재질인 것 같아요, 스티커가. 근데 요거는 뭔가 작품 같은데 되게? 멋있다. 뭔가 전시회 보고 나와서 굿즈샵에서 사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요거는 좀 창문틀 같은 느낌인데? 근데 창문 느낌이 다 달라요. 창문 그 무늬가. 예쁘다, 예쁘다. 아, 이거는 메모지 느낌인데요? 떡 메모지? 뭔가 명함 같기도 해요. 이 필기체가 굉장히 멋들어져. 그리고 이거는 조각 스티커도 들어있는데, 이런 종이 스티커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일단 조각 스티커는 두 장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웬만해선 다두 장씩 들어있네? 오, 이쁘다, 이런 거. 그 외에도 이런 문구 느낌의 스티커들이 있고, 이 페이퍼가 너무 예쁜데요? 이것도 너무 예쁘다. 빈티지스러운데 키치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필름 프레임 같은 느낌? 이런 거예요. 흰 색깔도 있고 이런 스티커도 있고 달. 와 이것도 이쁘다. 이거는 약간 커피 관련된 덕후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이런 스티커들이 들어있어요. 아 이것도 종이 스티커는 아니구나. 아 이쁘다. 이거는 빈티지 덕후 아니어도 그냥 덕후 할 때 써도 이쁘겠다. 이런 테이크아웃 잔도 있고 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쁘고 헐 대박. 이것도 이쁘다. 아이스 라떼? 그런 것도 있고 우와 이쁜 스티커 너무 많아. 그리고 좀 이런 금테가 들어있는 이런 스티커들도 있어요. 이거는 좀 깃털 펜 같은 느낌인데 금박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고급져요. 이게 깃털마다 안에 들어있는 그림도 다 달라요. 약간 해리포터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것도 너무 이뻐 보였는데 여기에도 엄청 스티커가 많이 들어있죠. 우와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종이도 너무 이쁘다. 이건 진짜 그냥 엽서처럼 써도 되겠는데? 여기에도 금박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너무 예뻐요. 스티커도 두 장씩 들어있어요. 오 나비다 나비. 너무 예뻐. 예쁜 거 진짜 많아. 이 스티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꽃 컨셉 닦고 하면 이것도 같이 묻혀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런 상품 택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너무 예뻐서 이것도 한번 하나씩 뜯어보려고요. 아 예쁘다. 이거 너무 예뻐. 위에는 레이스고 가운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페이퍼예요. 다 에펠탑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끈이랑 같이 들어있는데 이게 탱 모양으로 12가지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그냥 페이퍼가 아니라 스티커네요. 예쁘다. 그리고 이거는 안에 뭐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서 한번 뜯어보려고요. 우와 나 이런 페이퍼 너무 좋아. 이거 약간 찢어서 사용하면 진짜 빈티지 그 자체겠다. 이거 번진 자국도 있어요. 디테일 봐. 잉크 번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종이도 있어요. 이런 레이스 너무 예쁘다. 이거랑 같이 붙여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그리고 제가 너무 귀여운 스티커를 발견했는데 엄청 귀여운 고양이 우표 같은 느낌의 스티커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찢어서 사용하면 되나 봐요. 진짜 우표 같다. 증명사진 같아. 아 귀여워. 귀여워. 완전 애기 고양이야. 너무 귀여워. 이거 그냥 찢어서 우표처럼 사용하면 되잖아. 너무 마음에 든다 이것도. 그리고 뭔가 뜯어서 쓰는 페이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뜯어보려고요. 이거는 다 디자인이 다른 떡메모지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완전 빈티지하죠. 흑백으로만 이루어진. 우와 이거는 되게 얇은 종이에요. 완전 이거 유럽이잖아. 너무 멋있다. 멋있어 유럽 거리.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뭔가 페이퍼? 그런 느낌의 스티커들인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패턴이 다른 이런 페이퍼들이 들어있는 세트인 것 같고 여기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 레이스.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예뻐. 이거 너무 예쁘다. 그냥 벽에 붙여놔야겠다 이거는. 너무 아까워 쓰기가. 예뻐 예뻐. 마음에 들어.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특이하게 담겨 있어요. 뭔가 이런 거 되게 옛날 책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보고 한번 다꾸를 하러 가볼게요. 되게 많이 들었다 안에. 이런 거 좋아. 진짜 있었을 법한 네임텍 같은 느낌? 와 이거 되게 빈티지 벽지 같은 느낌이다. 완전 촌스러운 벽지 같은? 와 이거 되게 예쁘다. 다꾸할 때 그냥 이렇게 붙여도 너무 예쁘겠다. 오늘 다꾸할 만한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와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있죠? 진짜 이 6만원 랜덤 박스에는 대충 이 정도의 양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경하는 재미도 너무 컸는데 또 구경하면서 어떤 식으로 꾸미면 좋을지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또 뜯어보다 보니까 더 재밌게 뜯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각 잡고 한 번도 빈티지 다꾸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얼른 빨리 다꾸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랜덤 박스 언박싱은 다 해봤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언박싱한 제품들을 가지고 저만의 스타일대로 빈티지 다꾸를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해줄 다이어리는 오브젝트 무지 다이어리예요. 근데 사실 이 표지 꾸미기 한 것도 제 나름대로 빈티지 느낌으로 꾸며본 거였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꾸몄었는데 그때도 오늘 랜덤박스에서 나온 아이템들을 보면 이거는 진짜 귀여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다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빈티지 다꾸여도 좀 뭔가 예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예쁜 아이템들을 찾아봤어요. 요거 너무 예쁘죠? 요거 아까 전에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되게 뭔가 잡지 스크랩해놓은 것 같고 막 이런 찢어진 느낌이 나가지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좀 이거랑 색감이나 분위기가 비슷한 아이템들을 같이 배치를 해줄 예정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그냥 다 쓰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좀 이렇게 걸쳐놓듯이 하고 여기 뒤에다가 겹쳐서 붙여줄 수 있는 종이를 붙여주면 어떨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오, 이거 괜찮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 정도로 붙여주고 요거는 스티커여가지고 그냥 떼면은 바로 붙일 수 있더라고요. 좀 끝쪽에다가 어, 너무 예뻐. 진짜 마음에 드는데? 꽃밭 느낌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 이 색깔이 여기다 막 이런 식으로 붙여줄까? 헐, 너무 예뻐. 나 이렇게 붙여줄래. 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색조합이. 완전 예뻐. 대박. 아, 맞다. 그리고 같이 붙여주려고 마스킹 테이프도 몇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뭔가 좀 찢어가지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같이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요. 아, 나 그것도 있는데 참. 짠! 저 이런 거 있어요. 이거를 붙여줄게요. 저는 땡땡이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다가 붙여주면 딱 예쁘겠다. 오, 어때요? 예쁘죠? 이게 군데군데 금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금박 땡땡이가 어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어? 붙어버렸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아. 중간에다가. 꽃도 중간중간에 붙여줬더니 뭔가 더 생기가 넘치는 느낌? 우와, 여러분 저 진짜 마음에 들어요. 다꾸 너무 예쁘다. 나 이 나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꽃이랑 예뻐 예뻐. 제가 맨날 아기자기한 다꾸만 하다가 이렇게 진짜 분위기 있는 다꾸템들로 빈티지 다꾸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스크랩 다꾸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빈티지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꾸며주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따로 글씨를 쓰지 않았는데도 꽉꽉 찬 느낌이 너무 좋기도 하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짠! 너무 예쁘죠? 제가 다꾸를 두 가지 정도 더 해봤는데 이거랑 요거랑 해봤어요.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페이지는 뭔가 패션 잡지 스크랩한 느낌으로 꾸며줬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쓴 아이템들이 하나하나 다 너무 예뻐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큰 메모지 먼저 붙여주고 여기 뒤에 자세히 보면 맨 첫 번째 장에서 찢어서 썼던 그 나머지 부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도 써줬는데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패션 관련된 스티커도 붙여주고 이런 스티커도 붙여줬는데 너무 예쁘죠? 완전 분위기 있어.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패션 잡지를 막 이것저것 스크랩한 느낌으로 꾸며줬습니다. 여기에 붙여준 이런 영수증 느낌 때문에 더 빈티지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 하나를 또 꾸며봤고 그리고 이런 페이지도 꾸며줬어요. 솔직히 이 페이지는 그냥 주제 없이 이것저것 손 가는 대로 꾸며준 건데 이런 페이퍼들을 막 이것저것 레이어드해서 붙여주니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는 진짜 레이어드의 끝판왕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다꾸 하고 나서 이렇게 두 가지 다꾸를 더 해줬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랜덤 박스도 한번 뜯어보고 랜덤 박스 안에서 나온 아이템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쁜 다꾸도 한번 완성을 시켜봤는데 이 빈티지 다꾸 랜덤 박스는 빈티지 다꾸를 처음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뿐만 아니라 뭔가 좀 광범위하고 다양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싶은 분들께는 진짜 추천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저 혼자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은 이름 채널 구독자분들께도 빈티지 다꾸 랜덤 박스를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산타월드 담당자분께 간곡히 요청드려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총 3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평소랑 동일합니다. 제가 이벤트 폼을 만들어서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둘 테니까 그 이벤트 폼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여 완료 형식에 댓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번에 산타월드에서 다꾸 공모전을 하는데 뭐든 상관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다이어리부터 노트북, 태블릿, 꽃병, 창문, 피아노도 꾸미고 냉장고까지 꾸며봤는데 영 성에 안 차더라고. 그래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저번부터 신경 쓰이던 곳이 생각이 나서 좀 꾸며보려고. 이건 좀 과했나? 재밌게 했으면 됐지 뭐. 그래서 너희는 어떤 걸 보여줄래?